좋아요. 잼잼 팡팡. 안녕하세요. 초캠TV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온 곳은 파주에 있는 캠프 예그리나 캠핑장이거든요. 여기 지금 이제 한 바퀴 둘러볼게요. 여기 분홍 벚꽃이 있네. 지금 여기가 출입구고요. 이 오른쪽에 이 보이는 곳이 주차장이에요. 여기는 사이트에 짐을 내리고 주차장으로 차를 옮겨놔야 되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옮겨놓으시면 되고, 저 뒤에 있는 건물이 편의동이고 그 뒤에 또 관리동이 있어요. 매장도 있고요. 이렇게 입구로 들어오시면 여기서 있으면 팀장님이 나오셔서 봉지랑 이런 거 주시고 사이트 자리 안내해 주시거든요. 여기는 사이트 번호가 번호순으로 돼 있어가지고 좀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이제 편의동 바로 앞에 사이트. 여기가 10, 11 몇 번이던데. 그리고 여기 앞에가 17, 18, 19번. 그리고 요 앞에 보이는 곳이 여기도 주차장이에요. 뭐 주차 공간은 넉넉히 있어서 충분하고요. 그리고 캠핑장 맨 끝으로 저렇게 놀이터가 있어요. 모래 놀이터. 근데 이 배치도를 보면 끝자리에서 편의점까지 거리가 되게 멀어 보이는데, 막상 와서 보면 캠핑장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서 맨 끝자리 하셔도 편의점까지 한 30초도 안 걸리실 거예요. 그리고 놀이터 옆으로 보이는 게 사이트. 제가 지금 가운데를 안 가로지르지 않고 동그랗게 돌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 거리를 좀 보여드리려고. 저기 지금 저희 차 보이죠? 여기가 끝자리인데 편의동까지 30초면 가요. 사이트 4개만 가로질러 가면 바로니까. 그래서 좀 프라이빗한 걸 원하신다면 이 끝자리 하셔도 무난할 겁니다. 그리고 요 지금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여기 두 번인가 왔는데 이 냇가 때문에 왔거든요. 물이 발목밖에 안 와요. 그리고 이제 돌들이 깔려 있어서 물도 깨끗하고, 지금 아직은 이제 이끼들이 좀 있는데 비 한번 내려서 씻겨 내려가면 충분할 거예요. 여기가 이제 냇가를 끼고 있는 자리거든요. 이 자리가 여름에 좀 인기가 있죠. 여기가 20번대 자리인가? 아, 32번이네요. 32번. 그리고 옆에가 27번. 이래서 사이트를 설명하기가 헷갈려요. 바로 옆자리인데도 27번. 여긴 27번이고 여긴 32번이야. 배치도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수영장 바로 옆자리고, 지금은 이게 문이 닫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열어놔요. 이렇게 계곡으로 바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 되어 있고요. 저 수로 통해서 저 안쪽으로도 다 계속 냇가가 이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수영장. 계곡물을 끌어다 쓴다고 하더라고요. 여름에 여기 아주 사람들 애들 바글바글하죠. 그리고 저기 차 있는 곳이 1번에서 9번까지 이제 초반 번호대들의 캠핑장이고요. 요 1번, 2번, 3번 요 자리에서도 저렇게 문이 있어서 건너편 계곡으로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매점이고요. 웬만한 기본적인 건 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샤워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름에 여기서 애들 만화 상영해 주거든요. 그리고 바로 옆으로 개수대. 개수대가 있습니다. 여기는 특이하게 칸막이 형식이 아니고 통 하나에 같이 쓰는 거여서 조금 낯설고 불편한 점은 살짝 있었는데, 뭐 지저분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으로 화장실. 소변기 3개, 대변기 3개, 세면대 있고요. 근데 여기는 휴지를 가져오셔야 돼요. 아니, 휴지가 구비되지 않아서 휴지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지나는 곳이 11번 사이트거든요.
선인동 앞이라 가깝긴 한데 어제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다녀. 지금 이렇게 한 바퀴 돌았는데 몇 분 안 걸렸어요. 지금 설명하면서 천천히 한 바퀴 돌았는데도. 그리고 지금 제 트레일러 세워져 있는 곳이 하루 묵었던 29번 사이트고요. 여기가 파주 광탄면에 있거든요. 마장리 계곡을 끼고 있는 곳이고 수도권에서 가까워가지고 여름철에는 좀 예약하기 힘든 곳인데 어제는 그렇게 많이 차진 않았었어요. 어린 아이들 있는 가족 캠퍼분들은 이용하기 좋아요. 어제도 막 아이들끼리 그냥 조그만 애들도 한 4살짜리, 3살짜리 애들도 자기들끼리 뭉쳐서 좀 놀이터 가서 놀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한 바퀴 돌아볼게요. 저기 애벅님하고 애들 있는 곳이 놀이터. 저는 지금 29번 자리에 있고요. 바로 옆자리가 34번. 바로 옆인데도 번호가 틀려. 이게 지그재그여가지고 주차장, 그 다음 편의동 옆에 주차장, 편의동 사이트. 되게 깔끔했어요. 1박 2일 동안 한 번도 지저분한 적이 없었고 근데 휴지가 좀 없었던 거 빼고 화장실에. 그리고 좀 수도권이라 조금 방문객이라든지 퇴실 시간 이런 걸 좀 엄격히 지키시더라고요. 퇴실 시간은 12시에 퇴실하셔야 되고 그것만 지키시면은 가족 캠퍼분들 이용하시기에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파주의 캠프 예그리나 캠핑장이었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뷰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잼잼.